시장 전문가들도 분위기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부현 센터 이청환 부장은 관심주로 KN솔 주목하자 하면서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부현 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현대홈쇼핑 오늘 주목주로 줬습니다. 이어서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현대오토에버 오늘의 관심주로 꼽아줬고요.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오늘 KN솔 동일하게 관심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같은 경우는 대성 미생물 관심 있다라고 표현해줬습니다. 네, 힘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봐야겠죠.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어떻게 전문가님들께서는 예측을 하고 있을지 두 분 화상으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부엠센터 이청환 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부엠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예상하셨는데 충격 여파 어느 정도로 예측하실까요? 뭐 3월 이제 CPI가 컨센서 상회를 했는데요. 그 1월과 2월 달도 다소 이제 상회를 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다소 3월까지 좀 참아갔지만 이제 헤드라인과 이제 코어 모두 다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이제 상승이 나와서 다소 이제 그 국채 수익률 좀 자극을 했고요. 어제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면서 연초적으로 기술주 종목들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좀 2% 이상 하락이 나와서 오늘 단기적인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PI를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오늘 사실은 그 CPI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센서 상회 가능성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간다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 오늘 이제 옵션 만기리니까 옵션 만기를 따는 변동성 확대 요인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 올해 이제 CPI 쇼크로 인한 그 단기 변동성 확대는 예상은 되지만 이게 한 이틀 정도 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3월 그 FOMC 의사록에서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 긴축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워낙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월달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9월 정도로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7월까지도 지금 좀 다소 이제 그러니까 동결 쪽으로도 좀 확률이 좀 높아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6월달은 물 건너갔다가 봐야 될 것 같고 7월도 한 54.6%까지 동결 쪽으로 좀 더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 한 두 번 정도 좀 가능성 쪽으로 이제 컨센서 내려갈 대려간 상황이라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4월달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4월달 CPI는 3월보다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연준이 좀 중요하신 건 중요하게 보는 거는 CPI보다는 PC 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크게 아주 지속적으로 어떤 크러시가 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야당 승리로 인해서 일부 금투세 강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당장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슈가 오늘 시장을 당장의 우려를 될 상황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오늘 옵션 만기리니까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개장 전에 확인해 볼 포인트들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예상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 필요할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물가 지표나 아니면 이제 선거 관련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방에 좀 압력을 가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뭐 기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26년, 25년에 잡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 항방이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주로 굉장히 올랐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섹터 주도주면서 실적 중심의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장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위주로 확인할 장세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로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지난주부터 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KNS를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가 액침냉각솔루션 전문기업인데 액침냉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차전지 드라이눔과 그 반도체 클린룸 쪽의 수주장고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 클린룸과 드라이눔 쪽의 수주장고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기업이 KNS거든요. 뭐 하양 ENG라든가 신성 ENG 경쟁사보다도 이제 수주가 가장 가파르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대장주라 볼 수 있겠고. 회사가 이제 원방테크에서 KN솔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2030년도 매출 목표를 1조 5천억을 제시했고요. 향후 기업 가치도 1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뭐 2,700억이니까 뭐 장기 투자 좀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영업 매출 1,400억대, 영업이 77억으로 연간 200억대 정도 영업이 나오는 회사인데 향후 이제 연간 500억대가 뭐 1, 2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N솔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김진규 선임 메이저 종목도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 홈쇼핑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홈쇼핑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1분기 이제 연결 기준 이제 치유가 1.2조 원으로 이제 매출액이 5,499억 원으로 11% 1년 단위로 이제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과 또 자회사 중심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정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이어갔는데요. 현대퓨처의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해서 이제 보유 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질 지배력도 이제 연결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퓨처넷을 비롯해서 뭐 한섬이나 이런 부분들이 견고한 실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홈쇼핑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